예, 이번 시간에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회계 기간을 설정하고 여기서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통상적으로 12월 31일로 설정을 하죠. 예. 이 기간 중에 매일매일 발생하는 거래를 분기합니다. 예. 회계상의 거래를 분기하고요. 자, 분기는 분기장이나 이 전표에다 합니다. 이를 총계정원장에 전기합니다. 자, 결산 전까지 이렇게 계속하죠. 결산 전까지. 자, 그런데 이 총계정원장만을 보고는 기업의 그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죠. 회계기간 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실제 조사하여 장부를 수정 정리하고 마감한 후 정확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을 합니다. 이와 같이 회계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 시점에 있어 기업의 재무상태, 일정 기간에 있어 기업의 경영성과는 일정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는 일정 시점이고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부를 정리, 마감하는 일련의 절차를 결산이라고 합니다. 결산은 세 개의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 예비 절차, 두 번째, 본 절차, 세 번째, 보고서, 즉 재무제표의 작성으로 단계가 진행됩니다. 자, 왼쪽에 그 회계 순환 그 과정 팁을 좀 보시고요. 자, 예비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절차가 제일 프로그램 사용자는 중요하죠. 1단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이 시산표는 분기장에서 해당되는 원장으로 올바르게 전기를 했는지를 옮겨 적었는지를 검증하는 표입니다. 두 번째, 재고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재고조사표는 결산일에 최종 정리 수정해야 되는 그 항목을 기재한 열람표입니다. 열람표 작성이 끝나면 결산 정리 분계, 결산 수정 분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산표를 작성합니다. 정산표는 하나의 표에다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내용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시산표 부분을 조금 더 말을 하면요. 시산표는 분기장에 있는 내용을 해당되는 문장으로 정확하게 전개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이 표를 작성하는 이유는요. 이 표를 작성한 이유는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비 절차 있는 거. 이게 사람이 예전에 모든 것을 수기로 하다 보니까요.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해당되는 원장에다가 옮겨 적었을 때 그게 정확하게 옮겨 적었다라는 그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옮겨 적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표를 작성하게 됐던 거죠.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류는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을 잘못 기록한 경우나 차변 대변 한쪽만 기록하고 한쪽을 기록하지 못해서 대차 차익이 발생된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오류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차변과 대변의 차익이 발생되는 것을 찾아내는 표입니다. 그러면 이 표를 왜 제일 먼저 작성을 하냐면요.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자료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 정확한 그 자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장부에 옮겨 적은 내용이 정확한지를 갖다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 정확한지를 갖다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시산표를 작성했던 겁니다. 시산표 작성이 끝나면 정확하다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니까, 물론 시산표가 모든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지만, 일단 작성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류를 많이 수정을 했겠죠. 결산, 수정 분계할 항목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결산, 수정, 정리 분계를 하게 됩니다. 이 분계를 하고 나서 또 해당되는 내용을 장부에 옮겨 적는데, 이것도 또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는지 이것도 또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또 시산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산표 작성을 두번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는 시산표를 이런 경우에 먼저 작성한 시산표를 수정 전 시산표라고 그러고, 이 뒤에 작성한 그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수정이라는 말은 결산 정리 분괴를 다른 말로 결산 수정 분괴 이렇게 말하거든요. 수정 분괴를 하고 나서 작성한 시산표,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할 때는요, 시산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 1월부터 프로그램 사용자는 12월까지 내용을 검토해서 대차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그 결산 시에 그 정리해야 될, 그 수정해야 될그 항목을 작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분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분괴가 제일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사용자. 이 분괴가 끝나면 그 다음에 정산표를 작성하는 건데, 프로그램 이용해서는 정산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표에다가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모아놓은 표인데요. 정산표라는 게그 작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결산의 마지막 결과물이 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인데, 재무제표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표를 언제든지 마우스 클릭만 하면 볼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작성해야 될 필요가 없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예비 절차고요. 이런 예비 절차가 끝나면, 예비 절차가 끝났다는 거는 모든 회사 거래하고 관계되는 내용을 다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끝났으므로 이게 본 절차에 가게 됩니다. 이게 본 절차는 장부를 마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장부를 마감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장부를 마감하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수익비용 장부부터 마감을 해야 됩니다.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이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계정이 하나 필요한데, 그 계정이 바로 집합손익계정입니다. 이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하는 이유는, 수익과 비용 계정 장부를 이 계정으로 다 옮기고요. 이 계정으로 옮긴 다음에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수익이 크다면 그 당기순이익을 자본으로 옮기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합손익계정을 설정을 해야지만 이 수익비용 계정의 모든 내용을 집합손익계정으로 옮길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비용 계정 장부를 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익비용 계정 장부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바로 집합손익이고, 결산 시에만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그래서 1단계 얘를 갖다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집합손익계정으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옮겨줍니다. 자, 옮겨주고 나서 수익비용 계정 장부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합손익계정으로 옮긴 거에서 당기순손실을 확인해서 자본으로 옮깁니다. 옮기고 이 집합손익계정도 마감을 해서 없애버립니다. 집합손익계정이 여기서 생겨가지고 여기 가서 소멸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쓰는 임시 계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수익비용 이제 끝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수익비용이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합니다. 나머지 모든 장부를 마감합니다. 장부 마감이 끝나면 이제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법인 경우에는 다섯 가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흐름표, 네 번째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개를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산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 예, 예비 절차, 본 절차, 재무제표 작성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산표 작성에 대해서, 시산표를 제일 먼저 예비 절차에서는 작성을 하는 거고, 시산표는 정확하게 전기됐는지 그 오류로 확인하는 건데, 차변과 대변의 차액만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요. 결산 정리 분괴가 끝나고 시산표를 또한번 작성할 수 있는데, 이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그러고요. 프로그램 사용자는 결산 정리 분괴가 끝나고 나서 시산표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본 절차가 끝나고 나서도 시산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마감이 끝나고 나서 시산표를 작성하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죠. 예. 그래서 그 4번에 있는 수정 시산표 작성은 3번 끝나고 작성하는 것도 있지만 본 절차까지 하고 작성한 회사도 있으므로 그 부분은 유동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산표의 종류가 뭐뭐가 있는지 잠깐 보시면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고요. 프로그램은 이 합계 잔액 시산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의 차액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 차액을 찾아내서 그 차액의 오류를 점검하는 표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중요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산표를 만들어 보면 이게 차변 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 대변 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같아야지 차익이 발생되지 않고 이를 시산표의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 절차에서 하는 그 기말 재고 조사표는요, 예, 결산 정리 분기할 사항을 기록한 그 열람표인데 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 다 써놓은 거고요. 이 중에 회사하고 관계되는 것만 이 재고조사표에다가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예,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재고자산 이거 기말 재고자산 분기하라는 거, 그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라는 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비용의 발생, 비용에 의한, 수익의 발생, 수익에 의한 이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라는 거, 얘가 제일 잘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 가끔씩 외화 자산부채 평가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 정리하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평가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세무 2급에서 이게 좀잘 나와요. 법인세를 추정하라는 것. 그럼 제가 이게 체크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분괴하는 방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이 표를 만든 다음에 이제 분괴를 하게 되는데, 이를 결산 정리 분괴, 다른 말로 정리를 결산 수정 분괴라고 그러고요. 실기편에 나오니까 그 분괴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크한 거 위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본 절차에서 그 장부를 마감하는 방법을 좀더 보면요. 먼저 수익비용 계정 마감하기 위해서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한다고 그랬죠?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해서 수익에 있는 모든 내용을 손익계정 대변에다가 그다음에 비용에 있는 모든 계정을 손익계정 차변에다가 이렇게 옮겨주게 됩니다. 수익이 이제 만약에 비용보다 크다면은요, 그걸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비용이 수익보다 만약에 컸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기순손실이라고 합니다. 당기순손실 예.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는 겁니다. 수익은 자리가 대변이죠. 수익이 발생이니까 대변에 있는 것을 다 차변으로 옮기고 이걸 갖다 손익계정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옮겼잖아요. 옮기고 나서 얘네들을 마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손익을 쓰는 거예요. 비용은 자리가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 걸 전부 다 대변으로 옮기고 이거 손익계정 차변에 옮겼으니까 손익이라고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당되는 장부가 마감돼요. 이렇게 마감, 두 줄선 긋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두 줄선 긋고 끝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해서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손익계정에 가서, 손익계정도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 차액이 있잖아요.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겨야 되고요. 이 자본으로 옮기는 분괴를 해주고, 얘를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감돼도. 자본을 옮기는 그 분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게,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요. 주식회사는 그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자본의 종류 중에서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설정을 하고요. 손익계정 장부를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손익을 쓰게 되는 거죠. 차변에 손익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수익이 이제 비용보다 커요. 예, 수익이 이제 비용보다 큽니다. 자, 수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그 차익이 발생되는 거고, 그 차익이 발생되면 지금 현재 차익이 어디에 있어요? 예, 차변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잔액이.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대변으로 옮긴다 이거죠. 그 대변으로 이렇게 옮겨진다 이거죠. 이렇게 옮겨짐. 이렇게 옮겨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만 원,
수익이 만원, 비용이 5,000원 됐다면 차액이 5,000원이고 그 5,000원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써주고 5,000원 써주고 이제 그다음에 그 5,000원의 이름은 미처분 이익여금. 자본의 자리가 자본의 증가가 대변이죠. 이렇게 써주게 된다 이거죠. 만약에 손실이 발생된다면 꼬꾸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손익계정은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이 손익계정을 이렇게 썼을 때, 장부에다 썼을 때, 차대를 맞춰서 투지를 마감수를 그어야 되기 때문에, 5,000원을 여기다 써놓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익비용의 차액이, 수익하고 비용이 만약 차액이 발생됐다면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그 수익이 집합손익에서 그 차액을 알아내서 그 차액이 자본으로 오게 되는 거고 자본으로 오게 되면 이제 드디어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특별히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요. 마감할 때그 자산 부채 자본 차변과 대변의 차액 예를 들어서 이게 현금이다. 이게 자산이죠. 현금 10,000원 들어왔고 5,000원 들어왔다면 잔액이 차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대를 이제 마감을 하기 위해서 맞춰야 되니까 5,000원이라고 이렇게 쓰고 5,000원이라고 쓰면은 각각 10,000원 이렇게 해서 마감선 긋고 이도 10,000원 이렇게 갖고 마감선을 긋게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예. 현금 입금된 거 10,000원, 출금된 거 5,000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결산일이 됐다 그러면 차대를 맞추고 그래서 장부를 마감해야 됩니다. 장부를 마감하려면 차변과 대변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5,000원 써야 되는데 이 5,000원 남은 거는 차변에 있는 잔액이죠. 차기이율 5,000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둘을 합치면 10,000원이 돼요. 10,000원하고 두줄 긋고요. 이렇게 이것도 10,000원 그대로 내려오고 이렇게 두줄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장부가 마감됩니다. 수기했을 때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 연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 가면은 이 차기요율이 뭘로 바뀐다? 전기에서 넘어온 거예요. 전기요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를 T계정으로 썼는데 직접 장부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장부로 그린다면 장부는 잔액식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12월 일자란에 12월 31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거래처 있고 적여 있고 차변 그다음에 대변 이렇게 다 해볼게요. 차변 쪽에 지금 10,000원 있는 상태고 대변 쪽에 5,000원 있는 상태니까 12월 31일자로 적여란에다가 차기요 이렇게 쓰고요. 대변 쪽에다 5,000원을 써줘요. 차변 쪽에 10,000원 있으니까 그럼 5,000원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10,000원 차변 쪽다 토탈 냅니다. 대변 쪽도 토탈 내요. 10,000원 이렇게 되고 두 줄을 긋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장부를 마감하는 거죠. 이걸 그림 T자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다음 연도가 시작되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차기율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산부채 자본장부는 맨 밑에가 차기율이 있어요. 그 잔액이 있으면 다음 해가 되면 1월 1일 이렇게 쓰고 맨 위에다가 전기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차변 쪽에다가 5,000원을 쓴 다음에 잔액식이라면 잔액란에다 5,000원 이렇게 쓰면서 시작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그 분개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만 장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자산이 그렇게 한다면 부채 자본은 이제 거꾸로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마감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이제 본 절차가 끝났으니까 이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래서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일정 시점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 되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데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는요.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것 유유박 유출된 내용을 갖다가 기록한 표입니다. 그거 갖다가 뭐 투자 활동과 관계되는 거, 영업 활동과 관계되는 거 이런 식으로 재무 활동과 관계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요.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고요. 마지막에 주석은 해당되는 이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에 이해 관계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첨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 항목의 그 하단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밑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별지 마지막 보통 이제 마지막이죠. 맨 마지막 쪽에다가
별도의 그 용지에다가 그 주석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석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도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산이 끝나게 된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